홀랑도 홀랑 멋지게 음률에 맞춰 춤을 추고 또 함께 그 개성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좋아들 하셨습니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요즘 노래들은 가사들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래요. 듣다 보면은 왠지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잖아요. 혹시 유쾌한 씨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그 옛날 노래나 그전 노래는 좀 그 네. 서정적이고 은율적이고 시대의 그 흐름을 함께했던 노래들이 많은데 네. 지금은 말이에요. 뭐 헤드폰을 켜봐, 내가 너한테 뭐 얘기하고 있잖아. 직설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도 되고요. 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뭐 사랑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에 담아서 함께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그 표현이 다 노래예요. 그죠? 맞아요. 네. 그리고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. 네. 누구냐 한 번쯤 고백할 때 프로포즈를 한번 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고백할 때 부른다는 사랑의 세레나데.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꿈꾸는 사랑은 멜로디가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 저 황진희 씨도 그 세레나데를 그 뭐 네. 들어본 적 있어요? 제가 들었던 러브송은요. 네. 음정 박자가 모두 틀렸지만 듣는 내내 감미로웠습니다. 네, 이처럼 노래는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. 네. 자, 다음 무대는 어떤 노래로 담아서 전해 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. 어서 자, 만나볼까요? 예. 네. 아, 오늘 의상도 바로 이 상주에 그 걸맞게 파랗게 입고 미모 또한 또 거기 또 그 가창력까지 풍부해서 네. 큰 사랑을 받고 있죠. 네. 자,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 후회를 담은 노래를 함께 해줍니다. 자, 명희 씨의 무대입니다.